야, 너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어? 왠지. 왠지? 아, 저번에 너 그래가지고?
자, 뭐해? 그들의 잠재적인 colleagues, 동료. 아, 아직 동료. 그러니까 잠재적이라는 건 아직 선택을 안 했다는 거잖아, 지금. 어, 그 인종에 대해서 뭐라고? 맹목적적으로 가정을 내리고 있었다. 맞죠? 그냥 이름 보고, 아, 이거 맞을 거야.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믿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They then apply the prejudice to those assumptions. 자, 그리고 그들은 apply 했다. 자, apply 하고 뒤에 to 이렇게 나오죠? apply A to B. 자, apply가 적용하다, 여기서. 아, 무서워, 샹! 굉장히 울었네, 아, 내 손가락이. 아, 안 울 리가 없네. 자, 그, 이 선입견을, 뭐에, 그러한 가정에 적용시켰다는 거죠. 자, 오케이? 자, 근데 to the point where는 굉장히 많이 나온 표현이죠. 뭐야? 어느 정도까지 했다? 이 to the point where가 어느 어느 정도까지 이 where가 꾸며주는 거죠. 이거 어디 나왔는데? 맞아 맞아, 사진 나왔는데. 자, 어느 정도까지 뭐 했다? 실제로 자기 뭐라? 자기 뭐를 줄여버려? 자기 받을 돈을 줄이면서까지. 어디 있어? 그 내용이 위에 내용 나왔죠. 뭐야? 그들이 실제로 허락했지. 허락할 때까지. 그 선입견이, 자, 뭐 하는 거야? 그 선입견이 allow, 그 선입견이 to 하는 거를 허락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줄여버리는 거야? 그들 자신의 잠재적 소득을 줄이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을 줄여서라도 이걸 이렇게 했다는 거야. 관계 부서를 쓰는데 앞에가 포인트여서 외워를 쓰는 거야. 아,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where죠, where. To the point, 뭐야? 자, where를 하려면 뭐라? 뒤에를 먼저 봐야지? 뒤가 완전하죠? SVOC. 완전하니까 관계된 안 되고, 하고 여기서 얘가 선행사가 어떤 장소의 개념이다 이거지. 아, 근데요 아니에요? 아, 자, 그런데 내 가정은요 뭘 얘기해? 자, 그 일이 require 했어. 요구했어. 그 the two teenagers, 그 두 10대들이 뭐하고 일을 하도록. 이 두 10대는 누구야? 그 실험자, 그러니까 피 실험자 있지. 그 실험 대상자랑 누구? 걔가 선택하는. 이 둘이지. 이 둘이 뭐하도록 함께 일하는 건데 뭐 단지 90분만 일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한, 이 문장에 치사하는 게 뭐야? 뭘 말하는 거야? 90분이어도 그 시간이 상관없다? 시간이 뭐야? 굉장히 짧았음에도. 단지 90분이었다는 거는, 야, 90분만 같이 해 라고 했어도 뭐라고? 진짜 관련성 있는 사람 찾았다고. 그렇지. 자기랑 그거 한, 자기의 가정에 근거한 그걸 했다는 거. 아주 짧은 거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러면, 만약 이게, 야, 적어도 1년 일해야 돼? 그러면 더 심하겠다는 거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자, 미카엘은 투 쓰는 거고. 자, 이거. 자, 뭐야? 이거? 이거 지금 그거네? 서술로 나올 수 있다. 10대가. 자, 스타디. 어, 그런데 야. 아, 아니다. 뒷부분 철수쌤이 한다 그랬지. 몰라. 철수쌤이 뭐 어쩌지 모르지. 학교 전통을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이거 보니까. 혹시 모르니까 외우건. 자, 연구. 인 위치. 자, 뭐야? 10대들이 표현했어. 자, 이거 1번 단. 자, preference. 자, 선호를 표현했지. 그런데, 이거와 누구누구와 일하겠다는 선호. To work with someone. 누군가. 근데 뭐?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누군가. 와, 일하겠다는 선호를 표현했어. 그런데 뭐야? 심리학? 뭐에도? 자, financial. 뭐야? 재정적인. 재정. 재정 돈. 그지? 재정적인 cost. 비용이죠. 비용은 이제, 부정적인 거지. 그들에게, 그들 자신에게 금전적인 비용에도, 비슷한 이거를, 에 대한 선호를, 표현했던 그 연구. 연구는 suggest 합니다. 시사한다. 자, that, 이야. 뭐라? Assumption based prejudice. 가정을 근거로 한 선입견이 outweigh. outweigh가 뭐야? 뭐뭐보다 중요하다. 무게가 나갔는데 더 무게가 나간다는 거야. 아, 이거를 이것보다 rational, 합리적인 경제 행동. 이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오케이? 지금 아웃 뭐시기가 뭐라고요? 아웃웨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아웃웨이 B 하면은 A가 B보다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 아 A가 B보다 더 무게가 더 나간다 해서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in which 나왔죠? 전체 포스터인데 어디 있어요? 뒤에가 완전하죠? S V O. 자, 전체적으로 관계는 되게 완전하고, 여기서 뭐, in which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죠? where로. sorry, where. 어디요? 여기 위에 요양문, 요양문, 아가씨. 어디 가냐니, 씨. 여기가 그냥 관계부사 만들고, 뭐, 아니니?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다음에, 여기 뒤에가 완전하고 앞에 애가 장소예요 그게? 장소의 개념으로 볼 수 있죠. A study where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야, 오늘 이거 다 못하겠다 니들.